자, 이제 경력직 공무원의 유형에서 두 가지 일반직부터 하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반직은 거의 일단은 그 1에서부터 9급, 그 다음 밑줄, 계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급, 2급, 9급이다. 이러한 명칭, 그럼 일반직이고. 자, 그 다음 나온 게 직군, 직렬로 구분된다. 행정직군이다. 기술직군이다. 행정직렬이다. 세무직렬. 이런 식으로 구분됐다. 그럼 이거 다 일반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울러 거기 다섯 번째 줄,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의 명칭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직이에요. 농촌지능청 임업연구관, 농촌지도사, 학예연구사, 이런 명칭들 들어갔다. 다 일반직에 들어갑니다. 일반직에 들어간다. 자, 근데 하나 유의할게요. 연구원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이 있어요. 이건 예외적으로 특정직이에요. 자, 그럼 교재에 특정직 나온 거 보자. 특정직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중간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나왔죠? 특정직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일반직에서 또 하나 정리할 게 전문 경력관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전문 경력관. 이 전문 경력관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있어요.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들도 일반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정직 나온 거 보자. 자, 특정직을 얘기할 때는 네 번째 줄 끝에 특수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서 나왔고, 아예 다른 법률 내에서 특정직으로 바로 지정하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특정직으로 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통 특정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특정직은 뭐 특수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좋습니다. 또 하나, 전우자. 아, 제복을 입고 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면 거의 다 특정직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볼까요, 여러분들? 법관검사, 제복 입고 있죠. 경찰 공무원 제복 입고 있고, 그 밑에 군인도 제복. 그렇죠, 여러분들?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다 제복 입었죠. 끝에 소방공무원도 제복 입어, 안 입어? 있죠.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특정직이에요. 자, 물론 제복을 입지 않은 자들, 거기 외무공무원 나왔죠. 첫 번째 줄. 그리고 교육공무원 나왔죠. 요 교육공무원은 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학교 선생님.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정보원 직원. 그리고 여러분들 군무원 알죠? 군무원. 그것도 특정직에 들어가. 군인 옆에 군무원 나와서 나와서 나왔죠. 그것도 특정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기해보자. 인천 재물포 고등학교 행정실장. 그럼, 자, 교육공무원이다. OX. 교육공무원 아닙니다.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교육, 행정, 직류에 들어가. 행정직군,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렬 들어가니까 행정직렬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 아까 제가 직렬, 직군으로 구분되면 뭐라 그랬어요? 일반직이라고 배워서 안 배워서. 배웠지.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일반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원을 얘기하자면 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리선생님, 국어선생님,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에 들어간다? 특정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특정직 가져가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제 특수 경력직 보자. 자, 먼저 정무직이나 정무직은 선거로 임용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을 정무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거로 지명되든가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들 정무직. 자, 이런 정무직을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줄 끝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정무직이고, 이런 업무를 동그라미 보조입니다. 보조. 보좌가 아니야. 보좌 X라고 적어라. 보조가 만든 게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정을 잠깐 볼까? 다섯 번째 줄, 대통령 선거 아니야. 자, 장관은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차관은 정책 결정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야. 알았습니까? 니들, 우리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알 거야. 보조하고 보좌가 틀린데, 이들 뭐라 그래? 개선이라 그러고, 이들을 막류라 그러죠. 막류를 스태프라 그런 거야. 개선은 라인이라 그러지. 계층제, 요, 선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 선에 있는 사람들. 장관, 차관,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요들은 개선이라 그래. 그럼 개선의 측면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비서관이나 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막류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요 보좌는 요 막류야. 비서관이나 보좌관 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파악한 이제 보좌하는 사람은 개선. 그래서 장관 밑에 있는 차관을 얘기하는 거야. 차관. 정책 결정을 직접 보좌하는 차관을 얘기하는 거야. 장관을 보좌하는 것은 차관이고 차관을 보좌하는 것은 국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국공무원도 그러면 보조니까, 그, 지금 얘기한 정무직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책 결정을 직접 보조하는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차관. 난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여러분들 국회의 동의가 전제가 되는데, 되죠? 각 처의 처장과 청장은 당연히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니야. 자, 근데 가로 안에 나온 거 봐. 가로 안에. 자, 내가 이제 청장을 얘기할 때는 자, 고개 들어보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가 뭐 어렵다 뭐 그랬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여러분들 진짜 피똥삼에서 공부하잖아. 그러면 다 공무원 돼요. 진짜 공무원 된대도 8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남은 시간 공무원 준비 투입해봐, 여러분들. 공무원 된데도. 아, 생각해봐. 8개월 동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몸부림을 지나서 공부해서 전 생애 직업 공직이 딱 손에 들어와. 아, 이런 싸움을 해야 안 해? 해야지, 여러분들. 그걸 왜 안 해? 일단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서울대. 서울대 가서 못 가서. 얘기하신 분들, 서울대 가는 사람 없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연대고대도 가고 싶은데 못 간 사람 있을 거야. 뭐, 그 정도만 따지자. 뭐, 연대고대, 서울대가 좋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스카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그건 실패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실패한 게 싫잖아. 그러면 서울대, 연대고대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공무원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나가는 여러분들 아줌마한테 보면 아줌마는 나보고 미친놈이라 그래.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더 좋은 공무원이야. 그러면 그 아줌마 나보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 나이에 그렇단 얘기야. 나이에. 3년 됐나? 우리 학원 출신 아니지만은 어떤 친구한테 강의를 듣고 걔가 뭐냐면 고대 경제학과를 나왔어. 여자인데. 어? 고대 경제학과. 1학년 마치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걔 11개월 만에 공무원 됐거든. 11개월 만에.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부모님도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고대 경제학과 정도면 여러분들 좋은 대 아니야. 꽤 구급해서 여러분들. 뭐 7급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름이 예경이야. 예경. 성은 얘기 안 할게요. 이름은 예경인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것도 바로 뭐냐면은, 그,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쪽은 또 다른 또 매력이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거고, 이걸 8개월 정도 공부해서 여러분들 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해야지. 이건 이제 바짝 달리 들어가죠. 한번 어?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공부가 된다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청장. 자, 우리가 이제 청장을 얘기할 때는 중앙청장이 있고 지방청장이 있죠. 중앙청장은 여러분들 본청이라고 부르는데 병무청. 병무청장 이런 식으로 조달청
조달청장, 국세청, 국세청장. 이들이 중앙청장이야. 이들은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정무직이야. 근데 지방청장이 있어요. 인천, 지방, 국세청장.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인천, 지방, 병무청장. 이런 식으로. 이들은 뭐냐? 대부분 일반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방학관 청장은 중앙청장을 얘기해. 자, 근데 또 하나. 이 중앙청장 가운데 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찰청장. 그 다음에 소방청장.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장. 이들은 여러분들 중앙청장이지만 뭐 입어? 제복. 그럼 제복이면 뭐라 그러세요? 특정직. 이들은 특정직이야. 여기다가 검찰총장. 특정직이에요. 검찰총장이야? 검찰총장이야?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26년 동안 검사 조직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 말하는 거 봐봐요, 여러분들. 뭐, 말하는 거 봐봐요. 안 하면 인격, 여러분들. 사람 몇 사람 때려잡을 정도로 얘기하잖아. 보이는 게 없죠. 그 대통령 돼봐, 여러분들. 검사에서 했던 여러분들 충실한 직업 갖고 대통령 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일반 국민 취조하고.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검찰총장이야, 검찰총장이야. 검찰총장이라고 그러죠. 총장이란 말 안 하시죠. 육군참모총장이라 그래. 참모총장이라 그래. 총장. 어? 그럼 총장은 여러분들, 모르다. 상하소직적 계급. 상하소직적 계급을 강조하는, 일단은 청장이란 말을 보통 많이 써. 알았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검찰청장 자체는 예외적으로 상하 간의 위계 질서, 명령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장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하여간에 이 검찰청장도 특정직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 자, 특정직 나온 거 보세요. 두 번째 줄 중간에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검찰청장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들은 예외적으로 특정직이에요. 다른 청장은 다 정무직에 들어가는 거고요. 알았습니까? 다시 정무직 계속 보자, 여러분들. 중간에 끝에 국가정보원장과 차장, 지금 얘기한 정무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나왔죠? 지금 얘기한 정무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복 입었다. 이들을 여러분들 특정직 그러면 안 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책 결정을 담당해야 돼.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정수 이전 정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위헌 발견 내렸죠? 위헌 발견 어디서 내렸어? 헌재에서. 헌재 최종 정책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비록 제복을 입고 있지만 최종적 정책 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정무직에 대응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정무직이에요. 아까 제가 지방선관위 상임위원은 뭐라 그랬죠? 일반직이라고 그랬죠. 일반직. 그런 것도 좀 어려울 게야. 그렇지만은 구분을 좀 해두셔야 합니다. 구분을 해둬야 한다. 제가 구분해두라고 얘기했어요. 구분해둘 걸.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자, 실판을 잠깐 보자. 이게 명절 초입이라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기사 이 양반이 운전을 잘하는 게, 선생님이 이제 그 차가 오는 게 영동 고속도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동 고속도로, 이제 동수원 톨게이트가 있어. 이게 이제 차가 이리로 들어와가지고 인천으로 이제 쭉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 저는 쭉 오거든. 그래서 어디는 문학경기장으로 빠져가지고 터미널로 들어가.
문학경기장 쪽 가까이 가가지고, 아니 문학경기장 쪽으로 가다가 남동공단 나가는 길로 해서 터미널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그걸로 빠지거든요. 이게 영동고속도로예요. 근데 영동고속도로가 차가 막히니까 이 차가 차를 중간에 빼가지고 어디 서서울 고속도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로 빠져가지고 일산 판교로 나가는 길이 있지. 그걸로 빠져서 다시 경인고속 타가지고 이걸 다시 타더라고. 그러니까 차가 덜 막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왔어. 지난주에는 차가 하도 막혀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명절 지난주에도 4호까지 났었고, 내가 볼 때는 명절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여러분들. 인천 시내도 굉장히 막혀 안 막혀? 막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명절 도지 가? 가비현지 가냐? 부모님도 안 가셔? 그렇죠. 우리 이제 가급적 여러분들 외부로 가지 말라 그래서 그런지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여기 좀 잠깐 좀 보자 여러분들. 내가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광역 단체 있죠. 자 상식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 있죠. 대한민국 그러면 국가 아니야? 예,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인격의 주체가 되는 지방의 여러분들 인격자가 지방자치단체야.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가 있어. 그럼 광역단체를 얘기할 때는 뭐가 있어요? 특별시 또 이건 다 할 거 아니야. 광역시 또 도가 있지. 이거 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있어. 그거 여기서 생각하자. 그 다음에 기초를 얘기할 때는 시, 군, 자치구.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요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게 인천광역시, 광역이죠. 인천광역시 미주얼구, 뭐야? 기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기초, 연수구 자체는 송도가 되고 여러분들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 정도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들. 300만. 부산이 320만 명 정도 되거든?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마 내년도만 되면은 인천이 부산을 초월할 거야. 그러면 부산이 제2의 대한민국 광역 도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보다 큰 광역 도시가 이제 인천이 이제 등장하겠지. 부산보다 큰 거. 서울시 다음으로 여러분들 시 가운데 큰 게 이제 인천광역시가 되겠지. 인천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잖아. 송도 쪽이라든가 저쪽에 청라 쪽은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송도는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청라 쪽은 계속 여러분 넓혀가잖아. 계속. 근데 아무튼 인구가 앞으로 인천을 송도 쪽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송도를 한계로 생각하고 우리 청라가 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개인적인 생각. 현재 청라에다 뭐 사겠다는 게 아니라 청라 쪽이 앞으로도 커질 것 같은 게 조금 드는데 청라는 이런 마곡이라든가 그쪽에 서울 서구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게 쉽잖아. 송도에 뭐 GTX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금방 난다 하더라도 하여간 GTX 타고 가는 거니까 비용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오히려 이동이 좋은 곳은 저쪽 서구 청라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걸 떠나가지고 이걸 광역이라 그래. 그럼 특별시나 광역시나 경기도 같은 도 이 도에 부단체장이 있어요. 부시장 들어봤죠? 부지사 들어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쪽은 여러분 특별시 적어보고 이쪽은 도하고 광역시를 적어보자. 자 그런데 부단체장은 정무부단체장이 있고 행정자가 들어가는 부단체장이 있어요.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근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정무자가 들어가나 행정자가 들어가나 둘 다 정무직이에요. 지금 이건 정무직.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도나 광역시에 행정자가 들어가는 부단장이죠.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은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인데 이들을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고위공무원단. 그러니까 인천시에 근무한다고 다 지방직이 아니야. 중앙정부에서 파견돼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인천광역시 행정부지사는
지금 파견나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들 시장을 죽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부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행정 업무를 대신 관장, 직무대행을 했거든요. 누가 했냐면 얘가 한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거. 여기 만약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 인천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자리를 비웠어. 그럼 여러분들 권한대행이라든가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행정부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국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이거 사실 이거는 참 이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국가에서 파견 나온 애가 여러분들 감시도 하는 거 아니야. 국가의 감시.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지방관리관으로 임명하든지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별정직.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다시 보자. 거기 정무직에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서울특별시장 나오고 옆에 특별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이거 정무직 이랬죠. 정무직 이랬잖아요. 이거. 됐어요? 자, 그리고 별정직에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광역시 정무부시장 도의 정무부시장. 여기 광역시하고 도에 정무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관리관 또는 별정직으로 나왔나?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정무직은 다 이해한 거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 나온 거 봐. 비서관이나 비서관 하사나서 비서관 비서 보호자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호자 업무 밑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비서관 나왔죠. 그 다음 밑줄 국회 수석 전문위원 밑줄인데 하나 위할 게 국회 수석 전문위원회에서 수석자가 빠진 전문위원은 맨 밑에 와봐. 그냥 일반직입니다. 각주 맨 밑에 와봐. 각주 맨 밑에 전문자가 수석자가 빠진 국가 전문위원은 그냥 일반직으로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들 별정직 맨 끝에 차관보로 하사 나서 나왔죠. 장차원 업무를 보좌하죠. 그래서 이들은 별정직에 들어갑니다. 경력직을 대표하는 것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다. 특수 경력직을 대표하는 것들 정무직하고 별정직이 있다. 그리고 내용들 숙제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정리가 되시면은 자, 정무관의 행정관 자체가 나왔는데, 정무관은 정치적 관계들과 임명되는 사람이에요. 시험 본다, 안 본다? 시험 보지 않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제 정무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무관. 근데 이제 그 행정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실족지 원칙에 따라 임명되다. 시험 봐서 임명되는 사람들부터 행정관인데, 예외적으로 일반직 1급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직 1급. 두 번째 줄. 일반직 1급은 예외적으로 정무관의 형태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일반직 1급이 왜 신분 보장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들 일반직 1급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반직 1급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옛날 얘기야. 근데 하나 위할 게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면서 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그러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손 들고 경찰서 가면 돼. 알았죠? 근데 이제 국가직에만 고위공무원단이 운영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옛날엔 국가직 가운데 일반직 1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장차관으로 임명될 기원성이 커 안 커? 자,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인천시 지방직 1급이라고 해보자. 인천시 1급이야. 일반직. 그러니까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니 나보고, 와, 자네, 와서, 여기 와서. 병무청 청장 좀 한번 해보게 하고 날 맡겨서 병무청장은 뭐야? 위에 있는 정무직 아니야?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3세야. 근데 가서 여러분들 6개월에다가 잘렸어.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지방직 1급으로 올까? 그냥 잘릴까? 지방직 1급으로 못 와. 그냥 잘리는 거야. 그냥 딸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대학 동기 가운데 한 녀석이 행정부실 합격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서 박근혜 정부 때 차관을 했어요. 뭐 어디 차관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린 난리 났지 여러분들. 친구놈이 차관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솔직히 우리 차관에서 술도 먹고 그래서 일부러 야 차관 차관 김차관 김차관 그런다 남들 듣게끔 왜 네, 기분 나도 차관 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잘 되면 여러분들 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아.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다 잘려 안 잘려. 잘렸죠 여러분들. 잘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면은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얘 성격이 뭐냐면 청렴 결백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완벽한 청렴 결백한 공무원상. 꼬장꼬장하고 뭐 타협도 모르고 그런 애잖아.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애가 여러분들 좀 사람들과 좀 타협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그러한 꾼들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꾼들이 있으면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분들 새롭게 장관 차관으로 임명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해 성격이.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만두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연금이 안 나와, 연금이. 공무원 연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연금이 여러분들 만 60세부터 연금이, 60세부터 연금 나온대. 나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도 못 받지. 그래가지고 친구 한 놈 가운데 약간 사업이 잘 되는 놈이 있어요. 이제 잘 되는 놈이 있는데. 그러마가 그 얘, 그 저 고위공무원 생활할 때 얘한테 간접적으로 도움받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도움받았다고 뭐 이게 이제 부조리한 게 아니라 하여간에 뭐 도움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맙다고 생활비 100만 원씩 보내줘.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연금 나오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 여러분들 100만 원씩 받은 게 한 3년 동안인가 4년 동안 100만 원씩 받았어. 그래갖고 생활하니까 생활이 돼 안 돼. 100만 원 받고는 생활이 가능해. 부부가 두 사람 한 사람 한 달에 한 사람씩 50만 원 갖고 써야 되는데 굉장히 생활이 힘들게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여간 지금 1급은 그래서 신분보 1급에서 여러분들 장차관 발탁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신분 보장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1급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정보관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457페이지에 개방형과 폐쇄형이 나왔는데 자, 개방형은 모든 계층에 무릎과 개방된 게 개방형이고 폐쇄형은 최하위 계층에만 무릎과 개방된 게 폐쇄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내용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하단에 개방형 임용제도 별도로 나왔는데 이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고위공무원단을 학습할 거야.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모든 것이 다 나와.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얘기하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55페이지 고위공무원단 나온 것 좀 보자. 자, 일단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에서부터 먼저 탄생을 해. 거기 여러분들 미국에,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에서 SES라고 나오죠. Senior Executive Service 약자인데. 자, 실판을 잠깐 보자. 자, 미국의 카트 행정부 때 이게 탄생하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직위 분류제에 근거하여 공직의 형태를 분류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직위 분류제를 얘기할 때는, 자, 맛만 보겠는데, 직무 중심의 공직 분류야. 직무가 세무다. 그럼 우리나라 세무행정 이런 말을 써 안 써? 쓰죠? 관세다. 관세행정 이런 말을 써 안 써? 쓰죠, 여러분들? 어? 국방행정 이런 말을 써 안 써? 쓰죠, 여러분들? 이렇게 직무 중심의 공직 분류야. 그럼 직무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들, 직무의 종류가 상이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특정한 전문적 질을 가진 사람들을 또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무행정은 세무 전문가를, 관세행정은 관세 전문가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그래서 이 직위 분류제는 전문가 양성을 강조합니다. 이걸 강조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또 하나, 미국은 여러분들, 미국은 계급이란 말은 안 써. 직무 등급,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이걸 여러분 18등급 체계로 나눠놨어요. 18등급, GS, General Schedule에서 일반, 즉, 일반 등급표 해가지고 18등급, 이렇게. 쭉 나눠놨거든. 맨 꼭대기가 18이야. 맨 밑에가 1이야. 한국의 계급은 1급이 제일 높아, 9급이 제일 높아. 1급. 미국은 여러분들 1등급이 제일 높아. 18등급이 제일 높아, 거꾸로. 1등급이 제일 낮아. 그래서 미국을 뭐라 그래? 세 글자로. 18놈이라고 그러죠. 이게 제일 높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 미국에 16, 17, 18, 여기에 해당되는 요 사람들. 자, 이들은 지금 이게 전문가 아니야. 근데 전문가는 시야가 넓어져 봐. 전문가는 시야가 넓을까? 협소할까?
세무 전문가 세금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알아 몰라? 몰라요. 협소하면 그러니까 전문가는 시야가 너무 협소해. 근데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넓게 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에다가 일반 행정가를 결합할 목적으로 카트 행정부 때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탄생합니다. 고위공무원단. 그래서 이걸 묶어서 시니어 이그제크티브 서비스에서 SES 고위공무원단을 편성해가지고 이들 자체를 일반가 양성 쪽에다가 초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직위분리제는 전문가 양성이고 상대적으로 직위분리제와 반대말이 뭐냐면은 계급제야. 그래서 계급제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계급제는 일반가 양성이야, 전문가 양성이야? 계급제는 당연히 일반가 양성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다가 이걸 결합해서 공직 형태를 만들어낸 게 고위공무원단이고. 알았습니까? 자, 근데 한국은 자, 2006년도 7월 달에 노무현 정부 때 탄생하는데 한국은 거꾸로야. 자, 여기 보세요. 한국은 저 물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공무원 모집할 때 구국 공무원 모집이라 그래, 일반 서기보 모집이라 그래. 468페이지. 자, 468페이지 맨 위에 계급, 직급 1, 2, 3, 4 쪽 9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계급이고, 자, 9급 밑에 행정서기부라고 나왔나? 나오죠. 그럼 우리가 공무원 모집할 때 구국공무원 모집이라 그래, 행정서기부 모집이라 그래? 구국공무원 모집이라 그래. 구국공무원 공채 준비하는 거지 행정서기부 공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얘기해보자. 관리관이다, 이사관이다, 뭐 서기관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잘 모르잖아. 늘 주사가 뭔지도 모르잖아, 여러분들. 어, 주사 들어봤는데? 병원의 주사인가? 주사 그러는데 여기 주사라는 게 나와, 너. 거기 여러분들 육군 밑에 행정주사 이런 말 나와, 너.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뭐 관리관, 이사관부터 행정서기까지는 직위분류제 용어야. 직위분류제 용어. 이걸 보통 직급이라 그래, 직급. 근데 하여간에 이제 한국은, 여기 보세요. 한국은 공무원 모집할 때 구급이란 계급이란 말을 써.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지금 얘기한 계급제 자체가 발달한 나라예요. 계급제. 그냥 쓰는 게 계급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이 계급제는 모양성 강제. 일반가예요, 여러분들. 상반된 개념으로 보라 했잖아요, 이거. 근데 너무 일반적인 교양만 있지 특정 분야의 전문 조직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한국은 거꾸로 지금 얘기한 일반가에다가 전문가를 결합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예요. 이게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 양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계급제에다가 뭘 결합해? 직위분리제 요소를 결합해서 만든 게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인데 그 한국은 여러분들 계급이 1에서부터 뭐까지 있어요? 9까지 있지? 근데 1, 2, 3, 요 고위에 직계 해당된 이걸 묶어서 고위공무원단으로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9가직 가운데 1급, 2급, 3급이라고 하는 계급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한테 접근하는데 내가 국가직 2급인데 하면서 와서 아버지한테 야, 돈 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왜? 국가직은 1급, 2급, 3급이란 말을 안 써. 알았습니까? 고위공무원들을 통합해가지고 1급, 2급, 3급이라는 계급정을 몽땅 다 띄워버리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 그 형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에 자,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맨 위에 나왔고 자, 내려가서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의의 나온 거 보자. 자, 고위공무원단이란 두 번째 줄 끝에 전체 정부 부처 1에서 3급 고위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한다. 1급, 2급, 3급 계급을 폐지하고 이를 성과 중심으로 인사혁신체에서 통합관리하는 인력 풀제란 말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한 점을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한 점을 넘겨보세요. 지금 이건 고위공무원단에 여러분들 주요 내용이 쭉 나왔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1번 나온 거 보자. 고위 공무원은 행정부 실국자급 이상으로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장, 국장 보직이 3급 이상이야. 3급 이상. 3급 이상, 예, 여러분들, 이러한 실장, 국장 이상의 공무원 구성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국가직이 아니라 기업권의 일반직하고 별정직, 특정직 일부가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성됩니다. 거기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일부가 고위공무원. 거기 특정직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 외무공무원이에요. 뭐다? 외무공무원. 자, 그리고 아까 지워졌네. 아까 제가 부단체장을 얘기하면서 광역시나 도에 있는 행정부 단체장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아까 이렇게 그림 그려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니은번에 부시장, 부지사.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교육감 들어가. 부교육감.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들에 포함되어 있다. 단 서울특별시 부시장, 기타 광역단체의 정부부단체장은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광역단체의 행정부단체장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시 거기 들어보자. 자, 아까 여러분 공부하고 다시 물어볼게. 여기 보세요. 여기 정무가 있고 행정자가 있다. 여기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 도에게 있잖아. 여기 뭐에 들어가? 정무직, 이거. 정무직, 이거는. 결정직 또는 지방관리관. 기억나? 이걸 뭐라 했어요? 국가직인데 고위공무원단, 이거 얘기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 알았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그래, 2번 나온 거 봐. 자, 고위공무원단은 신분보다는 일 중심으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왔었나요? 신분보다는 뭐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은 직무 중심으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업무가 이행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행 1급, 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자, 밑줄, 직무 등급과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1급, 2급, 3급, 요거. 그러면 1급, 2급, 3급 자체는 이제 계급을 몽땅 다 폐지하고, 이들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랬잖아. 어? 자, 근데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는 있을까, 없을까? 고위공무원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겠지. 뭐 병무 업무를 담당하고 뭐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심사를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직무의 가치의 정도에 따라 이 직무 등급을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눠. 가등급하고 나등급. 가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보다 높은 직무. 낮은 것은 나등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무 등급에 따라. 그래서 직무 등급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 보자. 이 직무 등급이 보통 높은 걸 수행하는 사람들은 실장이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요 나 등급은 보통 국장이 이걸 담당합니다. 실장과 국장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실장 직위 체계가 높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 나온 게 직무 등급과 직위에 따라 인사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써왔어. 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디귿번 나온 거 봐. 또한 니은번 보지 마시고 디귿번 또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보다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그리고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미줄 직무 성과급 제도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었나요? 나왔죠. 자, 칠판을 잠깐 좀 보세요. 자, 이건 지우개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자, 그럼 이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자, 각 부처의 위에 장관이라든가 차관이 있어 없어? 장관, 차관, 장관 또는 차관과 뭐 체결하냐 하면은 직무 성과 계약을 체결해. 이 고위공무원단. 이 고위공무원단 보직은 아까 말했지 실장이라 국장이라 그랬지. 그죠?
그 이들과 여러분들 직무 성과 계약. 그러니까 1년 동안 담당해야 할 성과 목표. 알았습니까? 이거 성과물 측정, 성과 지표 자체를 여러분들 협의를 토대로 설정을 해. 그러면 설정된 다음에 이제 이 고위 공무원단의 자율과 재량에 의하여 운영을 해. 그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면 높은 보수, 달성 못했다 그러면 보수가 또 삭감 지급이 돼. 이걸 뭐라냐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직무 성과 연봉제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직무 성과 연봉제. 이들은 연봉제로 하거든. 1년 단위로 평가받고 직무 성과 연봉제 자체를 체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에 예를 들어서 예산 담당 실장이다. 그럼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기재부 장관하고 직무 성과 계획을 체결해. 그러면 1년 동안 달성한 성과 목표. 그래서 작년 대비 나는 뭐냐? 예산 지출 자체를 뭐 30%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그럼 어떡하냐? 이 예산 담당 실장은 1년 동안 다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30% 요거 삭감을 선고해서 그러면 높은 보수를 받는 거야. 근데 삭감을 30% 못하고 10%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 보수가 또 어떻게 뭡니까? 삭감돼가지고 내년도 연봉에 반영되겠죠. 이해했어요? 예, 직무 성과 연봉제가 실시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지금 얘기한 거, 디귿본 이해한 걸 간주하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거기 니은번을 꼭 보세요. 자, 니은번 나온 거 보자. 고위 공무원 직위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눠놓고 있는데, 하나가 개방형 직위, 두 번째 공무원 직위, 세 번째 부처 자율적 직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개방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전체 20%예요. 몇 프로? 20%. 그리고 공직 내외를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공직 내부에 있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 전문가도 개방형으로 임용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LG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개방형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모직위는 30%인데 부처 내외야. 이건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방부에서 고위 공무원단 공모직위로 모집한다 그러면은 교육부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다른 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 내외예요. 자, 마지막으로 부처 자율적 직위가 50%. 그 부처 국방부 내에서만 하는 거. 그러니까 20%, 30%, 50%. 공직 내외, 부처 내외, 부처 내 세 가지 형태 정도는 숙지해서 꼭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걸 꼭 외워야 합니다. 개방형 20%, 공모직이 30%, 부처 자율직이 50%, 공직 내외, 부처 내외, 부처 내 세 가지 형 나눠서 정리해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나온 거 봐. 고위 공무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능력 개발한다. 좀 전에 얘기한 거 기업분의 성과 목표 평가 기준 등을 직상급자와 협의하여 성과 계획을 체결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직무 성과 계약제가 실시가 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직무 성과 계약을 얘기할 때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성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서 각주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15의 동그라미 2번 각주. 성과 계약 평가는 동그라미 절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야 상대평가 상대평가에 따라 여러분들 등급이 정해지는데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나서 안 나서 이상하나 매우 봄이 매미 매우 봄이 매미 자,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봄이 보통 미흡. 그 다음에 매미. 매우 미흡. 됐어요? 매우 봄이 매미. 매우 봄이 매미. 매우 봄이 매미. 나중에 좀 이어두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 유의할 게, 최상위 등급에서 매우 우수는 전체 20% 이하, 20% 이하,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위 두 개 등급이죠. 뭐하고, 미흡하고 매우 미흡은 전체 10% 이상 분포하도록 의무화. 이게 바로 상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 이하, 10% 이상, 그 상대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지를 묻는 것도 출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안에 5번에 니은번 나온 거 봐. 또한 고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보자. 후보자 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치며 이렇게 나왔나. 그리고 고위공무원 재직자에게는 개인별 부족 역량을 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왔고, 자, 단 나온 거 봐.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밑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임기제가 바로 계약직을 얘기하는 게 뭐다? 계약직. 이때는 여러분들 밑줄 교육과정 역량평가 없이 고위공무원으로 지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표현 꼭 정리. 이거 여러분들 일반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아마 기술문제 풀어본 사람들, 선생님 이런 질문 몇 번 봤어요. 볼 거야. 다시 보자, 여러분들.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을 임기제로 임명할 경우에는 교육과정 역량평가 없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지입된 것으로 본다. 그 표현을 곡조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출제서 나오면 또 많이 틀립니다. 자, 그거 봤으면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거기 여러분들 6번에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유지해야 돼 고위직의 책임성 제고란 말이 나와나 나오죠. 그래서 기억만 나온 거 봐. 고위공무원은 인사의 실적지 원칙과 정치 중립이 보장되며 정년이나 신분 보장 제도도 존치가 된다. 이 말은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유지한다 이기 말해요. 여러분들 가로한 단어 보지 마세요. 그럼 보면 헷갈리니까 보지 마세요. 4번, 다만 성과 능력이 현저히 미달한 자는 밑줄 적격심사라는 게 있어요. 이 적격심사를 토대로 엄정한 인사조치가 행해집니다. 엄정한 인사조치가 행해져. 자, 그럼 이제 적격심사는 거기 이제 어떨 경우에 적격심사를 받는지 심사 대상이 나오는데 또는 7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첫째 근무 성적 평정에서 밑줄 최하위 등급 평정을 총 몇 년 이상 2년 이상 받았다. 그러면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네 번째 줄 중간 나온 거 봐. 대통령을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를 때 이걸 줄여서 무보직기간이 1년. 무보직기간이 몇 년? 1년에 이를 때. 무보직기간이 총 1년에 이를 때. 자, 셋째라는 거 봐. 셋째는 금평의 최하위 등급을 몇 년 이상,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얘기할 때 접합 개념이라는 게 있고 이접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OR이고 이건 AND야. 이접 개념 A 또는 B야.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접합 개념은 and 동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동시에 바로 뭐냐. 금평 최하위 등급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그 밑에 대중화는 정당한 사유에서 6개월 이상 직위를 보지 못했다. 6개월 이상 무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줄여서. 요럴 경우에 바로 뭐다 여러분들. 적격 심사가 실시가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다섯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 그러니까 너 교육훈련 받으면은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도 않고 연구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그 적격심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들. 자, 이것도 출제에 나오는데, 뭐,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자, 첫째 나온 거 보자. 읽어보세요, 계속, 거기.
세 가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한 걸 칠판에 그대로 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첫째, 둘째, 셋째. 됐습니까? 자, 보자. 금평 최하위 등급 총 몇 년 이상? 2년 이상. 무보직견 총 몇 년? 1년. 세 번째, 최하위 등급 총 몇 년? 1년. 동시에 무보직기간 몇 개월? 6개월 이상일 경우. 일단 세 가지. 그리고 아까 조건부 적격자를 별도로 좀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건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해가지고 날개에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적응해봐. 이건 여러분들 쓰는 게 나, 본인이. 그걸 그대로 적으면 글이 어려운 거니까 글을 약간 줄여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건 여러분들 교재 나온 거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진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약간 좀 정리해서 공부하면은 공부하는 게 좀 유리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둘 거야. 날개다 한번 적어. 그 날개. 날개다 뭐 정리해두면 여러분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정리, 됐죠? 된 걸로 하고, 자, 그럼 계속해서, 사르기 페이지, 방가로 3번에 고위공무원단의 운영의 효용성과 한계로 왔는데, 자, 우리 효용성 자체는 뭐 지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계라는 거 보자. 자, 얘도 이제 문제점이 있겠죠. 모든 제도는 여러분들 이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명이 있으면 암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 그림자가 존재하는데, 한계 첫 번째. 정치적 임명의 확대로 자칫 정실 개입했다는 코드 인사 위반. 자, 무슨 말이냐. 한 시간 보자. 자, 선생님이 새롭게 정권을 창출됐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 새롭게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애 자체를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좋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실장도 여러분들 뭐 실장이라는 자리 같은 경우에도 기획관리실장이 있고 뭐 다른 실장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모든 부처의 꽃이야. 최고야. 그럼 그런 애들 기획관리실장 좋은 보직을 주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지금 얘기한 정책 임명의 확대로 정치에 따른 코드 인사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공무원 간의 응집성 약화에다가 밑줄. 신분보장 취향 밑줄. 자, 아까 적격심사를 봤잖아. 적격심사에 의하여 여러분들 직권 면직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적격심사 그 얘기하는데 적격심사를 토대로 성과나 능력이 현재에 미달했다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엄정한 인사조치, 직권 면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의 취약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디귿번에 직무수행의 경험에서 축적되는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밑줄, 인기부서와 비인기부서 간의 양극화. 누구나 인기부서 자체를 여러분을 지원하려고 할까 말까 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 보지 마시고 맨 밑에 미음번 밑줄, 고위직은 정치의 논리, 하위직은 기업 논리로 운영되어 밑줄 행정의 분절화. 행정의 분절화 자체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단절돼서 응집이 안 되는 걸 얘기해. 반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걸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선생님 보자.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진짜 공부해요. 피똥삼에서 공부해가지고 구공무원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아는 여러분들 선배,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 이런 사람들은 미국 가서 여러분들 깨작깨작 공부하고 오더니 응? 박사학위 딱 따가지고 와서 고위공무원단의 개방위로 딱 들어가.
그럼 여러분은 맛이 강한가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 기분 나쁘지. 아, 쟤 한 것도 뭔데. 안 그래요? 전체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한 친구가 선생님이 살던 지역에 집에 잘 사는 지역 유재가 있었어요. 뭐 땅도 많고 뭐 아버지가 뭐 당시에 현대 쪽에 무슨 이사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돈은 많은 집안이었는데 얘가 뭐 이제 집안 좋으니까 한량이었죠. 그러니 뭐 어딘 대학을 뭐 나오고 난 다음에 친하게 지내서 아이가 친하게 지냈다가 뭐 대학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그 이 연구 용역 때문에 해가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 바뀌었지만 행정안전부 쪽에 가가지고 뭐 일 때문에 내가 갔어요, 여러분들. 갔는데 누가 자꾸만 날 보는 거야. 근데 보는 게 어찌 많이 보던 놈이야. 오더니 혹시 김일 아닙니까? 그 물어보더라고. 어? 너 저 이름 얘기하자. 뭐 세연이. 세연이 맞추니까 뭐 반갑다고. 너 이게 웬일이냐? 놀러 왔냐?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뭘 했냐면 이놈아가 무슨 뭐 홍보 쪽 관련 무슨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지고 온 거야. 와가지고 개방형 민간 전문가 임명돼가지고 국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국장. 고위공무원단으로. 고위공무원단으로. 그러니까 어디 너 같은 녀석이 국장을 한 지에서 막 공직에서 돌아가냐 막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너는 옛날이야 지금이야 똑같냐. 지금 상대방 얕보고 욕하는 게 똑같냐. 나보고. 아, 얕보는 게 아니라 막 기분 되게 나쁜데. 그랬지. 그래서 내가 고시학원에서 학생들도 강의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떨어진 애들 얼마나 많은데 야, 너같이 여러분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자식 아마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은 우리 애들이 기분 나쁘잖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하하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웃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난 거냐. 고위직은 정치의 논리로. 하위직은 지금 얘기한 기업 논리는 시험 봐서 그런 걸 얘기해. 시험 봐서. 행정의 분절화, 단절돼서 갈등이 있다고 표현입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자, 우리 또 하나 정리할 게, 463페이지 맨 위, 함께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적인 요소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 기업벌의 별표, 개방과 경쟁, 그 다음에 디귿벌의 성과 책임. 그 옆에 제도는 보지 마세요.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적 가치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4대 가치를 얘기해. 개방, 경쟁, 성과 책임. 그래서 다시 462페이지 날개에 보시면은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은 개방과 경쟁, 성과 책임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그런 말 나왔나? 나왔죠. 그래서 그 형태까지만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다시 463페이지 박스 안에 맨 밑에 아까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얘기했죠. 자, 미국 나온 거 봐. 미국은 직위분류제에다가 계급제를 결합했다고 얘기 예산했어요. 했죠. 즉, 전문가를 일반가 양성을 위해서 만든 게 미국이죠. 그래서 전문행정가 플러스 일반행정가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옆에 한국 나온 거 봐. 한국은 계급제에다가 거꾸로 직위분류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일반가에다가 전문가 양성을 강조한 게 한국이라고 배웠죠. 신분보장 보수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그 정도까지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거 봤으니까, 자, 배운거 잠깐 좀 정리해볼까요? 앞쪽으로 넘겨서, 자, 페이지 459페이지, 456페이지. 자, 정무관의 행정관비였죠? 시험 봐서 들어갔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게? 행정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행정관이 들어가면 되는 게 행정관. 여러분 주무관이라고도 그러는데 하여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행정관이야. 단 1급은 물어본다? 정무관으로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459. 자, 고위공무원단을 얘기할 때 미국에 뭐가 있다? SES가 있다. 카트 행정부 때 등장했다. 이들은 여러분들 전문성을 강조한 게야? 상대적으로 일반과 양성을 강조한 게야? 일반과 양성을 보다 강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위분류제에다가 계급제소를 결합한 게 미국이고 한국은 거꾸로라 했죠. 한국은 일반가에다가 뭘 결합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을 결합하기 위해 만든 게 노무현 정부 때 등장한 고위공무원단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특히 이제 고위공무원단 자체를 얘기할 때는 주요 내용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1번 행정부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여러분들 그 니은번에 부시장 부 거기 이제 부지사가 나왔는데 이때는 서울특별시는 제외하고 정무자도 제외하고 행정부 단체장만 의미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교육감 밑에 있는 부교육감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는 3번의 니은번 고위 공무원 직위 자체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가 뭐야? 개방형 직위, 두 번째 공모 직위, 세 번째 부처 자율적 직위. 개방형은 공직 내외 몇 프로? 20%. 공모 직위는 부처 내외 몇 프로? 30%. 부처 자율적 직위는 부서 내외 몇 프로? 50%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5번에 고위공무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직상근자하고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얘기해서는 했어요. 했죠? 그리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를 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최상위 등급은 몇 프로? 20% 이하. 하위 두 개 등급은 10% 이상 비율로 상대평가, 강제 배분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죠.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봄이 매미라고 외우더라. 매우 봄이 매우 매미. 그 풀어서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고위공무원단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고위직의 책임성 제고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여러분들 디귿번에 성과 능력이 현재 미달한 자는 적격심사를 통해 엄정한 인사조치, 직권 면직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기관장이 직권으로 옷을 벗게끔 할 수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적격심사 대상자를 얘기했는데, 자, 대상자 아까 세 가지 형태,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 총 몇 년 이상? 2년 이상 받은 경우. 두 번째, 무보직기간 총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총 몇 년? 1년 이상이고, 동시에 무보직기간이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일 경우에 적격심사 실시가 이루어진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한계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한계. 첫 번째, 정실 개입에 따른 코드 인사 비판 직멸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고위직은 무슨 논리? 정치의 논리, 하위직은 기업의 논리로 운영되어 행정에 뭐가 발생한다? 분절화가 등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의 핵심적 가치 네 가지 얘기해라. 그러면 개방, 경쟁, 성과, 책임까지 얘기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또 한 번 정리하면 또 머릿속에 또 남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교재 앞쪽으로. 자지 말고 조금만 참어. 자, 페이지 여러분들 459. 자, 고위공무원단 시발점은 미국의 갓 행정부 때 SES라고 얘기했죠. 한국은 무슨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다. 전체 계급 가운데 몇 급까지를 묶어서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해? 3급까지. 그리고 신분 계급을 폐지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고위공무원 구성을 얘기할 때 제가 광역단체의 서울시를 제외한 부행정부 단체장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부교육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단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세 개의 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형, 두 번째 공모직위, 세 번째 부처자율적직위. 개방형 몇 프로? 20%. 공모직위 몇 프로? 30%. 자율적직위? 50%에서 공직 내외 부처 내외 부처 내까지 이겼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은 고위공무원단 자체를 일단 직무성과 계약을 실시한다, 안 한다? 직무성과 계약을 실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우 봄이 매미 얘기했고 최상위 등급은 전체 몇 프로 이하? 20% 이하. 이하가 들어가야 돼. 하위 두 개 등급은 몇 프로 이상? 10% 이상 분포하도록 의무화 시켜놓고 있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페이지에 하단에 제가 여러분들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교육하고 역량평가를 한다. 단, 민간인 자체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로 임명할 경우에는 교육과정 역량평가 없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지임된 것으로 간주한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자, 적격심사 대상자를 보겠는데 다시 칠판을 보자. 근무성적 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 총 몇 년 이상? 2년. 무보직기간 총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총 몇 년? 1년 이상 and 이고 접합 개념이야. 이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무보직기간이 얼마? 6개월 이상일 경우.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가 실시가 된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형태까지 파악해봤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자, 교리형과 비교리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는 재미없어요. 이 교리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부서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여러분들 뭐 행정안전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동이 자유로운 것을 교리형 그러고 비교리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근무나 경력발전 계통이 한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비교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교리형이야. 원칙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읽어요.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여러분 다른 부처로 못 갑니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갈 때는 여러분들 뭘 보냐면은, 저걸 봐야 돼. 전직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전입시험을 보든지. 전입시험이나 전직시험을 보면은 이동이 가능한데, 시험 과목에 행정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들.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 군무원 되잖아. 군무원 일반 행정부, 군사정부 쪽이 있는데, 그 군본 가운데 군사정보는 뭐냐면 여러분들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과 똑같아.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 그러지. 정보사회 가장 힘이 센 건 뭐야? 정보나 지식 아니야. 과거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정보를 가진 사람이 무조건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장악한 사람들이 지금 군사정보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무기가 자꾸만 현대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력이 계속 감축이 돼야 돼. 인력, 육군, 공군, 해군, 인력 자체가 감소가 됩니다. 무기가 현대 무기로 바뀌고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군인 자체가 군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나 기밀을 담당하다 보니까 각종 부패가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군인이 담당했던 영역을 일반인들 쪽으로 여러분들 이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뽑는 게 바로 군사정보, 즉 해당되는 시험인데, 근데 군사정보 자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반 행정에 들어갔다가 군사정보를 하고 싶어. 그러면 또 뭡니까? 전입시험 신청하면 돼. 전입시험 시험 과목이 국가정보학하고 여러분들 정보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능해요, 여러분들. 거꾸로 군사정보직에 딱 이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학교 가면 전과 그런 거 해야 안 해? 전과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행정학과 갔다 선생님도 문의할 때도 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뭐, 경제학과에 공부하는 친구가 행정학과로 지금 왜 행정학과를 나오느냐고 또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공무원 되기 위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범계 있죠. 그러니까 교직 이수 있잖아. 교직 이수를 하고 싶어서, 저희과는 교직 이수 과목이 없어가지고, 행정학과는 교직 이수 과목이 있다. 그래서 사회과. 그러니까 현재 학교는 이제 사범대학이 있고 사범대학 학과에 여러분들 사회교육학과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학과에다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서 이제 근데 일반 학과인데 교직 이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로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을 수 없다 보니까 행정학과라서 자기는 사회 선생님이 되고 싶다. 임용시험 봐가지고 뭐 해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다 면접을 토대로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전과할 때 다 면접 보고 시험 봐. 보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공무원 돼서도 전입시험이나 전직시험을 거쳐서 다른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공무원 시험 가운데 직렬 분야라든가 직류 분야 가운데 커트라인이 낮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이나 교육 행정은 커트라인이 높아. 높아요, 여러분. 제일 높아. 그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높아요,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 자 옛날 같은 경우에 87.8점을 받아야 돼. 87.8점을 받아야 이게 커트라인 점수를 얘기하는 거야. 문헌 합격이 아니라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시설 차량 분들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알아요? 60점, 48점도 있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해줄까?
그러니까 애들이 지원들 들어왔더니 커트라인이 높아나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냐 힘드니까 여러분들 전입 전직을 하려고 신청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하는 곳이 의료.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딸기 이동. 그럼 이제 티어가 생기고 이동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교류형과 비교류형도 같은 얘기인데 한국은 원칙적으로 교류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은 비교류형을 원칙으로 해요. 뭐다? 비교류형. 비교류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전직이나 전입할 때는 뭐 시험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자. 중앙부처 가운데 승진이 가장 잘 되는 데가 선관이야. 선관이 승진이 빨라. 그 선관에 들어갔다 이동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음에 공개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법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여간에 공무원 뭐 강의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징조가 존재를 해야 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진짜 쉽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참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해서 그렇게 고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들어가면 일은 어렵겠죠. 자, 그래서 교류형과 비교류형 뭐 장단 쪽은 거 시험제 절대 안 나옵니다. 개념만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직의 분리 형태 계급제 이전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자,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고 좀 약간 12시 45분이니까 수업을 1시 50분부터 수업을 할 테니까 밥 먹고 50분까지 앉아 계시면 돼. 알았습니까? 점심 먹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자.